안녕하세요. 제이슨뉴스.net 유청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BMW M 50주년 기념 행사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1972년에 BMW가 모터스포츠 부문 자회사인 BMW 모터스포츠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M의 역사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BMW M은 모터스포츠뿐 아니라 완성차의 고성능 브랜드, 나아가 BMW라는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이끄는 후광 브랜드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동화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은 전기동력기를 사용하면서도 M 브랜드의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M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M 모델 판매량이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어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M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중 하나가 됐죠. 현재 우리나라에 팔리는 BMW 모델 라인업 전반에 걸쳐 M 퍼포먼스 모델과 M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 자리를 잡고 있고, 최근 출시된 순수 전기차 i4와 iX에도 M 퍼포먼스 모델이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동화 시대의 M 모델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BMW 코리아는 M 모델이 주는 즐거움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인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M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BMW는 이번 행사에서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지난해 12월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 2021에서 공개한 컨셉트 XM의 양산 버전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이 금지된 비공개 행사에서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컨셉트카의 디자인이 약간 순화된 버전에 최근 출시된 iX를 닮은 실내가 좀 더 넉넉하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졌다는 사실은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XM 양산 버전은 V8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동력계와 하이브리드 전용 MX 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을 얻습니다. 국내에는 2023년 출시 예정이고요. XM을 둘러보는 시간 외에는 달리는 즐거움, 운전하는 즐거움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 주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드라이빙 프로그램의 취지대로 차를 잘 다루는 방법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연습하면서 능동적인 안전운전 방법을 익히고 차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아나가게 됩니다. 우선 BMW M 브랜드 간판 모델인 M3 컴페티션과 M4 컴페티션을 몰고 트랙을 달리면서 차의 핸들링 특성과 가속감, 그리고 빠르고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게 길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고요. 3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레인 체인지, 즉 차로 변경 체험을 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차를 조작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슬라롬 코스에서는 마찬가지로 3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몰고 한정된 공간에 마련된 복잡한 코스를 돌면서 가속, 스티어링 조작, 제동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차를 내 몸처럼 다룰 수 있도록 친숙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2 컴페티션을 몰고 진행한 원손의 드리프트 세션에 집중했는데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있었던 여러 미디어 행사에서 직접 참여해봤지만 늘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번 행사가 열린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는 M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M 모델을 전시하는 행사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BMW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진인 jasonnews.net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jasonnews.net 유청이었습니다. 드리프트 데모 중에 있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가주시겠어요? 도인? 반사가? 컨트롤? 우와. 드리프트 컨트롤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드럽게 떼면서 푸는 것까지. 그래서 첫 번째 도입 단계는요. 스티어링을 이만큼은 감아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돌린 상태에서 속도를 30km가량 속도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엑셀레이터를 한 번에 밟아서 뒷바퀴를 미끄러뜨리셔야 돼요. 자, 스피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뒷바퀴 미끄러지는 오버스티어입니다. 이 오버스티어를 방금처럼 이렇게 만들 거고요.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피나지 않게 스티어링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미끄러지고 나면은 제 손에 봐주시면요. 이렇게 카운터 스티어링, 운전대 오른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핀을 막아내셔야 돼요. 이걸 한번 보실까요? 도입이랑 안정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미끄러뜨리는 도입,
앉아와. 네, 이렇게 스티라지 않아서 돼요. 이렇게 운전대 엑셀을 계속 밟고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운전대를 돌릴 때 엑셀을 떼서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여기까지 보셨어요. 도입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으면은 떼면서 이렇게 차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 세 번째 컨트롤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티어링을 다시 안쪽으로 풀어주시고 엑셀을 다시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드리프트로 연결이 됩니다. 과정,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입, 안정화, 세 번째 컨트롤. 네, 자, 끌고 가죠. 페어 카운터. 네,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좀 어떠셨을까요? 어려워요. 해봐도 어려우실까요? 다시 해봤을 때 도입, 안정화, 컨트롤 할 때 풀면서 가속하시고 미끄러뜨리고 다시 스피드 방지하셔야 됩니다. 떼면서 카운터 스피어하시고 풀고 가서 떼고 카운터. 말로는 떼고 카운터. 한번더 보여주세요. 네, 이제 다시 이제 정적일 때 보셨는데 이제 동적일 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입, 안정화, 컨트롤. 시선 볼 수 있는 만큼 사이딩으로 보듯이 시선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든 스피드하시거나 필요하시면 브레이크 강하게 사셔가지고 차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풀면서 이제 마무리, 그 다음 실그루, 서행. 네. 다시 차례입니다. 드리세요. 네. 네. 네, 드리프트 시간입니다. 먼저 스피드 좀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스피드감을 재정해 보시면 돼요. 네, 셋, 둘, 하나, 가속. 네, 이제 제도 짠. 더블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스피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셋, 둘, 하나, 가속. 오, 상당히 순수합니다. 네, 이제 출발 자리하겠습니다. 출발 자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오버스 여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운터까지? 그렇죠. 와, 드리프트! 와! 네, 좋아요. 드리프트 하시고 계셨습니다. 드리프트 하세요. 한 차례 더 하겠습니다. 매뉴얼 2단. 네, 한 번 더 시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드리프트 하셨어요. 네. 이제 이번까지 짧게 진행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금 돌았습니다. 드리프트 들어가시겠습니다. 운전대를 돌리는 속도나 양은 필요한 만큼입니다. 그게 그렇죠. 아, 생각보다 엄청 빠르, 빨라요.
손이 빨라 손이 빨라지는 날입니다. 미디어 약하게 붕붕붕붕. 두 발 자전거 타실 때 어떻게 타시나요? 우리의 발이 어떤가요? 힘 없이 계속 페달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발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고 앞으로 나아가 자신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세력이요 끊임없이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컨트롤 영역에서부터는 제법 돌았어요. 안쪽을 다시 감아야 돼요. 운전대 안쪽을 감으면서 밟으셔야 돼요. 그냥 밟지 마시고 운전대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풀면서 가죠. 풀면서 가죠. 다시 풀면서 가죠. 네. 천천히 들어가 드릴게요. 아, 땀난다. 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또 내려보겠습니다. 아까워요, 아까워요. 네. 그래서 손이 생각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죠? 네. 네. 한 시간에 더 해보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마무리. 성공! 좋습니다. 들어줄게요. 어쨌든, 됐어. 아, 이, 얼마만에 성공이냐. 아. 네, 참, 네, 그 위치가 참 미끄럽습니다. 어쨌든, 됐어요. 아, 참. 진짜 오랜만에 드리프트에 성공을 했습니다.